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자주 나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어오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에 주의할 때입니다. 따뜻한 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화공6동 생태수학 체험교실, 업사이클링 원데이 클래스, 스페이스 K서울 미술관 개관 전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학 공부 참 어려워하지요? 자연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재미있는 수학을 한번 접해보세요. 화공6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생태수학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둥근 알을 돌려보며 김연아 선수 점프의 수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벌집에서 육각형의 원리를 찾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초등 3학년부터 학년별로 나뉘어 화공6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공6동 주민자치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들에서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 마을공동체 이끌에서는 주민분들과 업사이클링 체험을 공유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염창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서 31일과 11월 7일, 14일 총 3회에 걸쳐 짜투리 가죽공예,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무두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마곡지구의 코오롱그룹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 스페이스 K서울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단순히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미술관이 아닌 야외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회화와 사진, 조각,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증강현실 작품 등 인간의 내면을 시각화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일그러진 초상전이 전시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 전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에서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나는데요. 하트 모양의 잎은 개수나무 잎입니다. 단풍이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잎속에 있는 엿당의 함량이 높아져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는데요. 산책길에 몇 장 주워 집안에 놓으며 천연 방향제 역할도 하겠죠? 그럼 달콤한 향기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